시비 붙이고 덥다고 개천에 뛰어들어가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다고 그 살인새! 살인새! 아이고 거기가 많은 짓들이고 가 자식들 말이야. 에이 저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있다. 뭐요? 난 당신 소개하는 줄 알았어요. 그 아 그때는 친구 마누라가 죽었다 해가지고 힘들어하길래 그 위로해준다고 한잔 마시다가 실수 좀 한거가지고 자꾸 입에서 쫑알쫑알쫑알 그랬었나. 아이고 당신 친구 마누라들은 맨날 죽는겨. 어떻게 된게 하루에 한 명씩 마누라가 죽어나가는겨. 그 진짜 당신이 우리 마을 옆에 애들 다 죽인 거 알아요. 그 아이고 그 죽은 마누라가 오늘 내한테 연락이 오는 건 뭐요. 그 진짜 요즘은 저승서도 핸드폰이 터진다는겨. 그 통신사가 어디요? 어떻게 저승에다가 기지국을 설치했다는겨. 그 진짜 아가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찾아왔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고 지금. 어? 삼촌 오늘 어린이날입니다. 어 빨간 날이가? 예. 아이고 술 그만히 처먹고 뭘 하겠노. 그 진짜 내 술 처먹고 눈에 보이는 거 걷어 차고 그냥 시비 걸고 물에 빠지가 살리달라고 소리 지르고 저거는 매일같이 물에 빠지는데 죽지도 않노. 저거는 진짜 당신 뭐 몸에 아감이 달렸는겨. 고마해라. 고만해 신경 쓰지 말고 얘기 나눴어 그거. 근데 삼촌 그래 그 요즘 세상이 무서워가 그 여자친구랑 어디 다니기가 좀 겁납니다. 그러니까 무술을 배워야 될까 아이가. 삼촌 이 쿵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배워가지고 무서운 게 하나도 없다. 우와 삼촌 쿵우도 배웠습니까? 그래 삼촌 그 옛날 별명이 황비홍이었다. 황비홍. 이야 이 쿵우 자래가 황비홍이었습니까? 중국집 이래가 황비홍. 아 나 진짜 홍콩반점 황비홍입니다. 뭐하노 쿵우 자래도 황비홍이다. 조카 놀라지 마라. 삼촌 쿵우 배운 이후로 길거리 양아치들이 말 걸면 절대로 그냥 안 있었다. 존댓말 썼다. 아, 홍콩반점 황비홍입니다. 하지 마라 진짜. 진짜 황비홍 하지 마라. 자, 이 저번에 못 봤나? 뭐요? 어? 중국집 일하고 있을 때 양아치들이 뭐 바닥에 침 찍찍 뱉으면서 들어오길래 내가 바로 한마디 했다 아이가. 우와 뭐라 그랬습니까? 어서 옵시오. 홍콩반점 황비홍입니다. 하지 마라. 아이고 참 내 진짜 이래 내 때리 궁리하지 말고 그때 그 양아치들이 때리지 그랬어요. 그 진짜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걔네들 때릴 시간이 어딨노. 아이 그럼 참. 나는 한가해서 때렸는겨. 아이고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진짜. 아이 그래 당신 그리 용감한겨. 아이고 수영도 못하는 게 맨날 물에 뛰 들어가고 진짜. 아 맞다 당신 아감이 달렸지요. 아이고 이봐 말이야 터는 말이. 아이고 저거 참. 인상 돌아가는 꼬라지 봐라 저거 진짜. 오늘 저녁에도 친구 마누라나 죽이고 술 처먹게 생겼네 그죠. 아직도 죽일 여자가 남았는겨. 고마 전 읍내 옆에 애들 다 죽여뿌지 말라 살려두고 있는겨 진짜. 아 맞다 니도 통신사 한번 바꿔봐라. 돌아가신 너가 할머니한테 연락이 올 수가 있다 이거. 아이고 진짜 조카야 세기 들어라. 예. 이런 여자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. 이런 남자도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이거 진짜 이거. 내가 니랑 살고 편한 날이 없다 편한 날이. 엄마 시끄럽소 내는 인생 조짓소 그냥. 저거 어떻게 보고 있나. 어떻게 보긴 황비용입니다. 그만하라. 알아. 어이구 당신 일에 내 싫다면서 지금까지 대체 내랑 뭐 때문에 살았는겨? 정 하나로 살아온 세월 꿈같이 왜 자꾸 나한테 옛날 얘기 해달래. 엄마한테 이른다. 엄마한테 일러라. 내가 그렇다고 무서워할 줄 아냐 너. 옛날에 한석봉과 어머니가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불을 끄고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. 뭔가 이상해. 뭐가 또 이상해. 아니 얘기가 너무
후따다다닥 행복해져. 후따다다닥은 또 뭐야? 응? 그 한석봉과 어머니 원래 말도 안 되는 얘기야. 아니야, 한석봉 엄마가 나는 떡을